오늘 강원도 내 43개 시험장에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별다른 사고 없이 무사히 치러졌습니다. 그동안 공부에 지쳤던 수험생들은 큰 짐을 덜었지만 앞으로 남은 수시 면접과 논술, 정시 지원 전략을 잘 세워야 합니다.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오후 4시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하나둘 학교를 빠져나옵니다.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홀가분한 모습입니다. 마지막 사회탐구 그 응시하고 종 마지막 종료종 울릴 때 진짜 세상에서 가장 후련했어요. 학부모들도 아들, 딸의 어깨를 두드리며 그동안의 고생을 위로했습니다. 시험 문제의 체감 난이도는 수험생들마다 달랐지만 수학은 대체로 쉬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. 국어는 어려웠는데 수학이랑 영어는 쉬웠던 것 같아요. 사회탐구도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요. 강원도에서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은 모두 16,141명. 하지만 1교시부터 시험을 보지 않은 수험생이 1,000명을 넘어 결시율은 지난해보다 조금 높아졌습니다. 이번 수능의 개인별 성적은 다음 달 3일 학교를 통해 전달될 예정입니다. 수능은 끝났지만 수시에 지원한 수험생은 면접과 논술을 준비해야 합니다. 요즘 면접관들은 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질문을 많이 하고 있어 자신의 학교 생활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. 면접 준비를 할 때는 그 첫인상 부분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웃는 연습이라든가 아니면 인사 예절 같은 거를 조금 제대로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. 수능 가채점 결과가 잘 나왔다면 정시 모집에 지원하는 게 유리합니다. 대학마다 홈페이지에 최근 입시 결과를 공개하고 있어 내 점수와 비교해보며 지원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합니다. 또 전문가들은 학부모와 수험생이 직접 원하는 대학의 입학처를 찾아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.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.